안녕하세요, 미스터 해당입니다. 미스터 해당, 반갑다고요. 오늘 게임은 어떤 거야? 이번에 소개 게임은 월트 디즈니의 저작권 만료와 함께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한 나이트메어 포지 게임스의 공포 게임 인터스테이션 88입니다. 게임의 배경은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침공하여 인류가 멸망한 이후의 세계이며, 플레이어는 생존자 그룹을 이끌며 식량과 물을 수집하고 무기와 장비를 제작하여 외계 생명체들과의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게임 내에서는 다양한 미션과 퀘스트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게임의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생존자들과 협력하여 생존을 위한 자원을 공유하거나 서로 경쟁하며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페스테이션 88은 공포와 생존 요소를 결합한 게임으로 높은 난이도와 긴장감 넘치는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게임의 그래픽과 사운드 역시 매우 뛰어나며 게임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플레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며 게임의 가격이 다소 비쌀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페스테이션 88은 PC용 게임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스팀에서 추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페스테이션 88은 공포와 생존 요소를 좋아하는 유저들에게 추천할 만한 게임 중 하나입니다. 디즈니 저작권이 만료되는 거야? 혹시 어떤 캐릭터들이 나오는 거야? 궁금해. 주목할 만한 캐릭터로는 저작권 만료된 미키마우스 캐릭터와 곰돌이프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인페스테이션 88 얼룩나와 한번 플레이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해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걸음 함께 동행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미스터 회단이었습니다.